네, 법사위 간사시죠. 지금 국감에서 법사위가 가장 핫한 위원회인데요.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김승원입니다. 아, 거의 연일 국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서울중앙지법 법원 국감이었나요? 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산하 법원 국감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여야 간의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주로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예, 또 이화영 부지사, 예, 관련된 재판도 있었고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과방위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방통위, 예, 두 명이서 결정한 것들이 법원에서 지금 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네.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언론에 뭐 자세하게 보도는 안된것 같아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을 빨리 해라. 예, 지연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작년부터 제기하면서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 위증교사 사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네. 혐의가 드디어 내달 11월 달에 이제 선고가 되는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11월 15일이죠. 예,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여야 간의 치열한 질의가 있었고요. 예. 네네. 특히나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 고 김문기 씨를, 팀장이라서 당신은 잘 몰랐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생각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잘 짚어주셨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걱정은 안 되는데, 그 위증교사 사건은 네. 위증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해버려서 그런 경우에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좀그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만 다행히도 그런 것이 다 녹취록이라든가 그 카톡에 남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옛날 일이니까 예, 우리가 저기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보시고 기억을 살려서 대답해 달라. 네. 라고 하는 그런 녹음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런 증인들에게 증거 수집 차원에서 그 정도 말은 할수 있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대법원 국감도 전에 있었죠, 의원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법원, 또 고등법원, 네.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방법원까지 쭉 국감을 쭉 법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법원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아, 그래요? 예, 예전엔 좀 엄격하고 네. 원칙적이었다면 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완전 네. 실망의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법원도 예, 그런 문제점을 좀 저기 알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라고 저는 느꼈고요. 예컨대 이제 제가 어제 국감에서 네. 하루짜리 그 직무대리하는 검사들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예컨대 부산에 있는 검사가, 네.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재판에도 관여를 하고, 네. 그러다가 또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그 수원 성남지원에 가서 성남FC 사건 또그 직무대리를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 검사는 그 수사할 때만 그 허가를 얻어서 다른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네. 재판이라든가 기소라든가 공판은 직무대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 수원지검 검사는 수원에서만. 예, 근데 부산지검 검사는 부산에서만. 네. 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 허가를 받아서 완전히 한달 동안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네. 이거는 뭐 완전히 뭐한 달, 하루짜리, 예,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했고, 네. 법원에서도 답변이, 그런 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요? 일단 편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서 네.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하고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때는 수원 고등법원 법원장이 답변하셨습니다. 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거는? 그게 이제 성남지원 사건을 빗대서, 그러니까 그 성남지원 사건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네. 답변은 편법으로 보인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예, 법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사님들과 뭐 세미나 형태라든가 연구회 형태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 질의를 의원님이 하셨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사건과 비유해서 한 거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아, 그 점에 대해서 네, 법원장이 그게, 좀,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성남지원 그 성남 FC 사건을 예. 맡고 있는 판사님이 검사들한테 이거 하루짜리 직무 들이는 문제가 있다. 네. 예, 여기 와서 공판을 진행하는, 수행하는 근거를 내라 그랬더니 근거를 못 내거나, 네. 예, 계속 하루짜리 발령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계속 당신들이 그러면 이렇게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네.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소송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네. 그렇게 경고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무효다라고 하면 이게 재판에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그래요? 있을 수 있는 건입니다. 네. 그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 그때 김용민 의원은 제가 기억하는데 그 뭡니까 저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아, 법원 그래서 행정 저도,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민의 분노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몰락하는 과정을 네. 법원도, 느끼면서, 예, 예전에 못했던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글쎄 예,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뭡니까, 저, 대북 송금 사건 있잖아요. 네네. 쌍방울. 이 문제는 재판부를 좀 합병을 하자, 변경을 하자, 그런데 이건 법원에서 안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 지금 신진호 판사가, 글쎄 말이에요. 그 신진호 예, 재배당 아유. 요청도 거부를 하면서, 네. 예,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자기가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아이고. 얘기는 했다는데, 네. 근데 안 되죠. 예, 일단은 원천적으로 네. 지금 검사가 쪼개기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외국환 관리법.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네. 외국에다가 건네줬느냐. 지금 이 사건을 갖다가 재판한 판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유죄가 나니까 검찰에서 그 쪼개기 기소를 해서 그러면 그 5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뇌물이었다. 이재명 대표님에 네. 대한 뇌물이었다. 예. 지금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첫 번째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뭐 징역 5년 이하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네. 갑자기 뇌물이 되면서 이게 무기 10년 이상의 그런 네, 중범죄가 된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돈이 건너간 거를 인정해 버리니까, 예, 나는 이게 뇌물까지 연결된 것은, 연결되는 이큰 재판을 돈이 건너갔다고 판단한 판사가 재판하는 거는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 다퉈볼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예, 일단은 반은 지금 반이 뭡니까? 70, 80%는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네. 예, 본인도 돈이 외국으로 건너갔는지를 처음부터 다퉈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건너갔다라고 판단한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것도 자기 때문에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아니, 그 신진호 판사님이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예.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뇌물이라는 아주 큰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네. 지금 북한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5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예. 거의 70, 80%는 그냥 확정이 된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1심이.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그뭐 삼심제를
가게 하고 네. 또 외국환이 넘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이 아니죠. 그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어떤 분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건태 의원님도 질의를 했고요.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적 깊이 회피라든가, 아마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본인들의 그걸, 저기 뭐야, 그 불이익 때문에 아마 회피라든가, 기피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증교사 혐의 문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건 좀더 살펴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럼 여기 이게 11월 위증교사가 먼저 선고가 내리나요? 아니면 공직선거법이 먼저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더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건가요? 허위사실 공표가 11월 15일이고요. 위증교사가 11월 25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법사위 그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공판을 생중계하자 그랬는데요.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생중계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도 있고요. 법정에 트는 거를 온 국민이 보게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박근혜 국정농단처럼 글쎄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한다는 거는 좀 망신주기로 보이는데, 저희는 뭐더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닌지라는 그냥 저로서의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하고 거래는 안 하겠죠? 법원이? 설마, 그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직 의원들 중에 판사 출신들이 좀 법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런 첩보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법원 판사들이 앵간해서는 그런 거에 휘둘릴 분들은 아니라 저희는 뭐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리라 좀 기대하고요. 다만 이제 신진우 판사만 글쎄 법리에 말이야. 어긋나는 일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세게 계속 부딪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가장 문제는 공수처 검사들 사부 부장검사랑 그다음에 기획관이랑 그러니까 약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10월 28일인가요? 맞아요. 이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안 하고 있죠. 공수처에서는 다 연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거든요. 내부 위원회에서.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연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보낼 것 같은데요. 완전히 참. 예전에 방통위 그 우리 민주당 추천위원을 임명 안 했듯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법사위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더 세게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한다든가 국민께 계속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들을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래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들 날리듯이 이거에 대한 좀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제가 주진우 의원에게 좀 주목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결국 노리는 거는 지금, 자기네들 특검법 제의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총 공세를 하겠다. 뭐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꾸 이제 뭐 법정 구속하라는 질의도 어제 있었고, 아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공수처 검사 연임도 유상범 의원이나 그 곽규태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3년 했으면 다한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질의도 했었거든요. 진술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이는데,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라든가 또 법정 구속을 주장하는 게, 자꾸 사법부에게 그 강한 처벌, 또 유죄로 해달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참.
교수님 말씀대로 총공세.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계속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맞아요. 예. 예, 의혹에 대한 그 관심,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분노가, 요구가 네.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재판으로 네. 덮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도는 보입니다.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네들의 그 사람들의 정략적인 계산인 거죠, 아주.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감하면서 느낌이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일 대우는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요? 오. 네네. 예컨대 네. 김건희 씨 이제 우리가 카바 쳐준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의원들이 몇명안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카바 쳐주는 의원이 몇 네. 명만 보이고 일부 의원들은 뭐 정책 질의한다든가. 그래요? 예, 그런 게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법사위원들 몇 분이서 누구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갔었죠. 근데 완전히 막혀버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200m 그 근처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 우선 경찰을 동원해서, 예, 그 동행명령장이라고 하는 공문서를 네. 사실은 송달시켜야 되는 공적인 업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국회 진간법에 따라서 네.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는데, 예, 그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그런 쪽으로 몰아넣었고요. 네. 예, 불법 행위를 하도록 몰아넣었고, 두 번째는 언론이 취재를 하러 왔는데, 또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네. 언론가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분리를요? 취재를 못하도록. 예, 근데 다행히 오마이TV 한 분이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오셔서, 네. 예,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동행명령장 송달시키는 걸 라이브로 다 생중계를 해주셨는데, 네. 다른 언론은 둘러싸여 갔고요. 경찰이라든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네. 예, 그 완전히 그냥 언론 탄압하는 모습을 또 연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실도 아니고 한남동 관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참. 관저는 사실 대통령실처럼, 네. 예,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저기 뭐야, 할수 없는 구역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불법을 지시해서 예. 그런 또, 예, 사태를 또 만들었죠. 자, 월요일 날이죠.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명태균이 뭐 영적으로 뭐 대화한다. 누구였어요? 네네.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론조작 문제, 공천 장사 문제, 또 뭐, 국가 산단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증언을 하셨는데, 법사위 간사로서 쭉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카톡으로 네. 100% 의지한다라든가, 맞아요. 또, 예, 명태균 선생님이 뭐 제일 현명하고 맞아요. 해결해 주신다라든가, 이런 네. 글을 남겼는데, 네. 와,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장모. 최우순 씨가, 네. 예, 그 벙거지 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운이 안 좋다. 글쎄 무슨 말이에요.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이틀 뒤에 법정 구속돼갖고 이제 교도소 간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완전히 명태균 씨한테 그때부터 빠지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도 들고, 네. 또 여론 조작을 통해서 예.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갑자기 1위 후보로 만들고, 그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요. 예. 그런 사실 대통령 되는데 그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도움을 네. 준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보는 것으로 이게 지금 주술 네. 정권, 무당 정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과 네. 권성동이 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찌그러져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 장제원, 권성동, 유란훈이 윤석열 후보를 뭐 소태다가 끌는, 예, 소태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꿈풀이를 명태균 씨한테 부탁했다는 거고, 네. 명태균 씨가 그 꿈풀이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 대통령실에 네. 장제원, 권성동 씨가 추천한
행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그 잘렸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를 따르는 그 7명의, 예, 십상시라고 하던데,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냥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얘기라든가, 또 장제원 씨가 이번에 총선 때 공천 못 받고, 예, 그렇게 된 것도, 예, 그런 김건희 씨의 꿈풀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예, 좀 어처구니 없고요. 저, 그 다음에 또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좁은 글쎄 말이에요. 비행기의 출발을 늦게 한 거라든가, 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든가,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보가, 예, 이런 그 주술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무속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공보다 더 영적으로 높으신 분인가 보죠, 명태균이가. 네, 뭐, 그 참, 대화에, 뭐, 천공은 잘렸다? 잘렸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사실은 저희가 천공만 생각했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글쎄 이렇게까지, 예, 크게 국정에 개입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안 그래도 어제 또 페북에다가 그 카톡 자료를, 아니, 텔레그램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게 사실상 좀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고, 그러나 국사를 논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김건희, 네네. 명태균이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민주당, 아무튼 이번에 상설특검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이 있고, 거기에는 거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도 할수 있도록, 예, 그걸 다 달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감 끝나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텐데, 예, 단 하나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특별검사를 임명 안 하는 그런 또, 예, 그,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건 거부권은 행사를 못하니까, 그건 거부권 행사를 못하죠. 예,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까 상설 특검을 통해서, 예, 요즘 뭐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공천, 총선 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 같은 거를, 예, 일단은 수사가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그 도시모터스 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 국감도 있었는데요. 그 네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하실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듣고 싶으네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왜 네네. 직무유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직무유기도 있고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저거, 압수수색 안 했는데 했다고, 네네네. 거짓말 브리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딱한 번인데요. 수사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청구를 했고요. 또 김건희 최은순 씨에 대한 뭐 휴대폰이랑 그다음에 PC였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수사라는 게 이제 주변부터 의혹부터 수사를 그렇지. 해서 예, 그 유죄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핵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그때는 덜컥 코바나 콘텐츠 협찬에 대한 예, 그 압수수색 영장을 코바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서 최은순 씨 휴대폰을 또 압수하겠다고 하니 판사가 웃기지 않습니까? 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김건희 씨 엄마 휴대폰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덜된 수사다. 이거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건데 그게 2020년 일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수사를 해서 보완한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로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죠. 예, 직무유기고 그나마 도이치모터스 그 1차 주포, 2차 주포, 그다음에 전주들 압수수색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 그 눈치 봐가면서 그래도 뜨지는 검사들이 한 건데요. 그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이창수라든가 중앙지검 검사장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압수수색이 전혀 없습니다. 1, 2차 주포 전주들 다 압수수색했으면 그 다음은 김건희 여사 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1년 4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불려가서
검찰 조사하고, 네. 그 다음에 무혐의를 때리는 거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직무유기고, 또그 중간에 국민을 기만하는, 네. 예, 허위 발표도 있었고요. 예, 그런 등등을 갖다가 다 탄핵 사유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예, 저희는 좀할 것입니다. 아, 11월에 예. 추진하시겠네요, 아무래도. 11월에 추진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어쨌건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본인이 예컨대 이제 그 항고를 하면 네. 본인이 항고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하지 아,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꾼 거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탄핵당하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수가 꼭 가능한 거 아니에요? 탄핵은, 그죠? 탄핵 소추 의결은 가능한데 이제 헌재로 가면 헌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3명 혹은 4명의 네. 뭐 너무 그 보수로 치우친 분들이 있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네. 의원님. 네. 그, 바쁘실 텐데, 그, 저기, 그, 11월 가면 이제, 누구야, 김건희라든가, 저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또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의결 또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그냥 순환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보여주기 그래서 시간 없는데, 이번에, 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네. 용산에 가서 예. 망신만 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봐도 안쓰럽게 보이던데요. 네. 예, 그래도 여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가서 제가 볼 박정사. 때는 혼나고 온 건지 네. 아니면 협박받고 온 건지 예. 한동훈 대표도 아마 무지하게 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저희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네. 그러면 민주당도 추천을 안할 테니까, 제3자 추천으로 해서, 네. 한번 특검안을 한번 내달라라든가, 그렇죠. 특검안을 조율을 하자. 일단은 저희는 4표는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4표만 더 받아오면 되니까, 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예,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네. 재의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해야겠죠. 예, 예. 추경 원내대표는 협조 안할거 그렇죠. 거기는 안 하겠죠. 아니에요? 아니, 뭐, 바로 불려갔다는. 아니, 근데 네. 우리 의원님 목소리가 감기 걸리셨어요? 예, 국감 말긴데요. 예. 좀 심신도 지치기도 하고 좀 무리가 온 거는 같은데 그 이제 예. 감사원이랑 네. 종합감사 딱두 군데 남았는데요. 감사원은 관저를 이전한 것에 대한 의혹, 아, 예, 그 그렇죠. 회의록이라든가, 네. 예, 그 다음에 감사위원들의 그 의견서가 있는데, 네. 예, 그거 반드시 입수를 해야 되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저 옮기면서 자기 아는 회사들한테, 무자격 업체들한테, 네. 예, 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1g. 예. 네, 21g 등등.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무자격 업체들이 서로 공사하면서, 예. 야, 이러다 이거 큰일 나는데, 자기들끼리도 걱정하면서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참. 예, 그리고 또 하면서 드라이기로 말려가면서, 네. 빨리 하라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말려가면서 자기들끼리도, 아, 쟤네들은 우리 무자격 업체인데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렇게 첩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 바뀌면 하여튼 진짜 그 까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겠습니다, 정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정권 바꿔놔야지. 하여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시고요. 예, 건강 유의하십시오. 예, 저희 국정원사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